하시는 일 있으세요? 네. 뭐예요? 무슨 업 하세요? 뭐 하세요? 아, 저요? 그냥 저녁에 일해요. 저녁에? 네. 뭐 저녁에 일하는 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난 본인 보면요. 네. 사주는 정말 좋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정말 저도 그래. 이렇게 열심히들 뭐 사시는 분한테 이런 말 해서는 죄송하지만, 진짜 제가 항상 뭐 한 번씩 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촬영 때도 얘기를 하는데, 너 혼자 살지 왜 결혼해서 사니? 왜 결혼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면은 부쩍 손을 놓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계속 살고 있니? 이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네. 그게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미련하게 했어요. 본인 진짜 왜 그래 살지? 사주 자체가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이성의 힘이라든지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든지 내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 내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본인은 정말 사주대로 안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진짜요? 예. 부모도 형제도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우리 같이 있는 사주를 저는 고아 사주라고 하거든요. 진짜요, 선생님? 예.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와서 네. 내가 기술을 배우든 돈을 벌든 그렇게 벌어서 30대는 내 가게를 차려서 네. 내 장사를 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내가 일하면서 남편 자리는 없어도 남자는 잘 붙는 사주다 보니 네. 밖에서 친구처럼 애인처럼 지내면서 즐기면서 사셔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보니 그래 살 수는 없죠. 네. 당연히 나이가 차면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남편분이 저는 사주는 받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사주의 기운으로서 느꼈을 때는 남편분이 본인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추고 사셔야지 그나마 가정이 편안하고 본인이 마음이 편안하지 본인이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버리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부터 살아요. 열까지 제가 다 맞춰요 그렇게 못 삽니다 네. 그렇게 사는 순간 본인은 앞에서 돈을 벌고 뒤로는 돈이 새는 격이에요 선생님 절대 정말 고생해서 버는데 진짜 돈이 없어요. 네. 모이지가 않아요. 돈 없어요. 네. 돈 없고. 그냥 남편 때문인 거예요? 네. 맞죠? 네. 다 세요. 뒤로. 네. 뒤로 다 세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올해 성주신을 받아서 성주운이 들어와서 내 장사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50 줄력에 접어들어서는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없고 저는 지금 결혼 25년인데 예. 애 유치원 졸업하면 이혼하자 예.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혼하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룬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진짜 정말 미련한 거예요 내가 뭐 남의 가정이라고 해서 이혼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보다 무당이니까 신적으로만 보겠죠 신적으로 봤을 때 본인은 이혼을 해도 벌써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네. 지금은 그 이혼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저는 그래요. 네. 내가 본인이 이렇게 그냥 일반인 친구고 일반인 오빠고 뭐 아는 그냥 일반인이면 야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쩌든지 이렇게 독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라 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일반 그는 본인 지인이 아니라 무당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마음을 잡고 정리하고 독하게 먹어서 네 인생 앞으로 50, 60에도 얼마든지 네 운은 열려 있으니까 돈을 벌어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내가 그 뒤에는 내 장사를 하면서 이제는 이슬을 맞지 않고 내 장사, 화려한 장사, 내가 카페를 하든 커피숍을 하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는 변화를 두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일하고 눈에 보이는 재미는 없고
결국은 또 답답하다 보니 점집을 다니게 되고. 진짜 너무 너무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신랑 사고 치는 거 다 갚아주고 일을 하도 안 해서 돈을 안 벌어다 줬어 선생님. 네. 저녁에 일을 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벌고 뒤로 샌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 사주는 이슬을 맞고 살아가는 우리가 밤에 일하는 언니들 사주 똑같아요. 밤에 일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젊었을 때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슬을 못 맞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모은 돈이 없고 돈이 집으로 새 나가고 남편으로 새 나가다 보니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 남편이 전보로 온 게 아니라 본인 김씨 집안으로 조상님들도 이렇게 앞을 쓰고 들어오다 보니까 조상님들이 한심하다고 해요. 내 자손 불쌍하다고 해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은 선생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려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요. 본인 백날 전보로 된 게 봐야 본인이 변화가 없으면 속 시원하게 들은 점집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먹고 살고 건강 이런 거 다 제껴주고요. 네. 선생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참고 참아왔는데 우리 남편하고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아야 됩니까? 이게 대해서 결론을 내주려면 저는 뒤도 안 보고 이혼이 맞다고 봅니다. 진짜? 네. 자 보세요. 지금은 그나마 많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남 밑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지.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두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라도 헤어지게 되겠거든요. 나이가 더 들어서 헤어졌을 때 본인 가진 돈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어디 가서 일할래요? 밤이슬 맞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사주가 나이가 들어서 식당에서 설거지 절대 못합니다. 맞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1년을 벌든 2년을 벌어서 나중에 내가 내 장사를 하면서 내 자식만 보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본인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네. 본인은 남자는 있어도 남편은 절대 없어요. 제발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천성이 사주는 남성의 기운을 가졌지만 천성이 너무 여자다 보니 또 사주가 외롭다 보니 이 남편하고 인연을 끊더라도 세월이 또 지나면 남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남자를 만나면 또 기대어 가려고 할 거예요. 제 말 꼭 명심을 하셔서 기대고 갈 남자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때그때 외로움을 달래고 친구처럼 있는 남자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 남자의 그늘에서 살아야 될 만한 남자는 본인한테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명심할게요, 선생님. 꼭 명심해야 됩니다. 건강이라든지 사고수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선생님, 저 되게 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몸으로 눌리는 거는 본인도 역시 우리처럼 가물이 많기 때문에 골골골 아픈 거지. 큰 질병이 가로막혀서 내가 일을 못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결단을 내려서 그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단을 내려서 새롭게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잘 살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잘 되면 또 찾아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